아이치 인터내셔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정민입니다. 아이치 인터내셔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저희 드라마 허쉬를 시청하시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꼭 함께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쉬에서 13년차 고인물 베테랑 기자 한준영 역을 맡은 황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허쉬에서 매일 한국 인턴 기자 이지수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 윤아 씨를 처음 보는 첫인상은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 팬들은 다 그냥 그 첫인상이 저처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첫인상이. 그리고 배우로서 굉장히 굉장히 스펀지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백지 같아요. 다 밑그림을 다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또 배우로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 만남부터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예뻐해주시고 해서 촬영 현장에서도 같이 캐릭터 고민도 해주시고 씬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또 같이 의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도움도 많이 받고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저는 이제 촬영 전에 경찰서랑 뭐 신문사를 가면서 기자님들이 일하시는 분위기도 보고 또 기자님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면서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공부가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인터뷰를 받는 입장에서 지냈는데 인터뷰를 하는 입장의 캐릭터를 또 맡게 돼서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허쉬라는 작품에서는 물론 직업이 기자여서 물론 기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떤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이고 그게 더 외적인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다음에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아주 그 현실적인 인물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거니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기자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기자는 직업일 뿐이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어려워. 저는 있어요. 뭐요? 기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수리 답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자분들은 그 바로 들으면서 왜 전송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또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언어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나 문장들이 좀 대사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윤아 씨가 나옵니다. 황정민 선생님 나옵니다. 오늘 원래 윤아 씨가 배우이기 이전에 되게 훌륭한 그룹의 일원인 거 아시죠? 또 하나는 물론 저희 드라마 중에 생활 밀착형 밥벌이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얘기는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라 훨씬 더 꼭 내 얘기 같고 내 주변 얘기 같아서 아마 더 이 작품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몇 천만 배우를 뛰어넘으신 황정민 선배님이 나오시고요. 1억 배우 황정민 선배님이 나오시고요. 정말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감하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